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청태조 아이신교로 누르하치는 약 20명의 정실과 측실에게서 16명의 아들과 8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대개 황제의 아들은 황자고 딸은 공주로 칭해지지만 누르하치 때에는 격격으로 불렸고 홍타이지 이후에 와서야 명나라 때처럼 공주로 칭해졌습니다. 이후 격격은 황자와 귀족의 딸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르하치의 8딸 중에서 몇몇은 공주의 신분인데도 잔인한 운명 앞에서 파란만은 삶을 살았습니다. 일면에서 이것은 청이 자리 잡기 전에 만주족의 관습을 따른 결과일 수도 있고, 왕조 초기의 권력 다툼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장녀인 첫째 공주, 동과공주는 누르하치의 첫 정실, 원비 동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고륜공주로 다른 자매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11살에 15살 많은 허허리와 결혼했는데 허허리가 동어족 족장이었기에 이미 처자가 있었음에도 동맹을 위해 딸을 주었습니다. 훗날 허허리는 후금의 개국공신 중 하나로 국사를 결정하는 요직에 등용되어 일하다가 64세에 죽었고 동과공주는 아들 넷을 낳고 75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달리 동과공주는 청 초기 역사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누르하치의 차남, 아이신기호로 다이샨의 친누나입니다. 둘째 딸 눈철공주는 측실 소생으로 정략 결혼을 한 대부분의 다른 딸들과 달리 누르하치 직속의 측근 중 하나로 호랑이 장군으로 알려진 바트로 이라거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 사이가 나빠지자 이라거는 눈철공주를 버렸는데 그는 자신이 세운 공이 있어 누르하치가 달리 자신을 어쩌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노한 누르하치는 그를 죽였고, 공주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누르하치는 과부가 된 둘째 딸을 자신의 외조카인 다르한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후 다르한은 관직에 올라 누르하치가 죽고, 홍타이지 즉위 후에도 처음에는 요직에서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 6년 차에 공덕투쟁으로 홍타이지 눈밖에 나기 시작하여, 신임을 잃었고 결국 모든 직위와 관직을 박탈당하고 우울해하다가 51살에 죽었습니다. 눈철공주는 남편이 죽고 2년 후에 6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최초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공주였습니다. 셋째 딸 망고제 공주는 누르하치의 총애를 많이 받은 두 번째 정실, 푸차군다이의 소생인 이나밀려 중 하나로 청나라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죽은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차기 황제가 된 홍타이지에게 능지형을 당해 죽었다고 하는데 칼의 베임이 1000번까지 가지 못하고 300번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권력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누르하치는 그녀의 친모 푸차군다이를 총애하여 첫 정실이 죽은 후 정실로 올렸고 그녀의 아들들인 망고르타이와 덕얼러이에게 8기군 중 하나인 정남기를 관장케 했습니다. 그리고 12살의 망고제 공주를 여진족 주요 부족인 하다족의 우르구다리와 정략결혼시켰고 그녀는 그와의 사이에 일남이녀를 낳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누르하치는 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네버일러 시스템을 만들었고 네버일러는 다이샨, 아민, 망고르타이, 홍타이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중에서 망고제 공주의 친오빠 망고르타이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망구르타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고 누르하치의 총애를 받았지만 다이샨과의 이상한 소문에 궁해서 내쫓긴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버렸는데 누르하치로부터 칭찬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무너졌고 홍타이지가 그의 아픈 부분을 자극하면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후계자는 자연스럽게 결격 사유가 없는 홍타이지로 기울었고 결국 차기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홍타이지는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망고르타이의 여동생 망고제 공주를 몽골 쪽 수노무드린과 재혼시켰는데 역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고제 공주의 첫 결혼에서 태어난 두딸중 작은 딸을 자신의 장남 호우거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홍타이지 즉위 9년 정남기를 가진 망고르타이와 덕얼러이는 전략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홍타이지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지 않았는데 홍타이지를 모욕했다는 말이 도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망고제 공주의 신복인 랭생지가 망고르 타이가 오래전부터 더걸러이 망고제 공주와 함께 역모를 꾀했다고 밀고했고, 그녀의 집이 압수수색 당한 끝에 망고제 공주의 일가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남편은 그녀의 편에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망고제 공주는 공주 지위를 박탈당하고 최악의 형벌인 능지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비사에 따르면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46세였습니다. 망고르타이의 아들들도 죽음을 당해 집안의 정남기는 결국 홍타이지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타이지 장남 호우거에게 시집간 그녀의 작은 딸 역시 호우거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공주였습니다. 누르하치의 넷째 딸 모꼬십 공주의 운명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르하치의 측실 중 하나인 가모코강나시 소생으로 만주족 수개운까지 포함해 세 번이나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 끝도 좋지 못했습니다. 첫 결혼은 14살에 했는데 여진 울라족 버일러인 구잔타이와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구잔타이는 답례로 누르하치에게 자신의 조카 아바하이를 측실로 주었습니다. 참고로 아바하이는 측실로 누르하치의 총애를 받았지만 누르하치 사후에 순장당하고 훗날 아들인 도르곤에 의해 효혈무왕으로 추존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누르하치와 부잔타이가 점차 금이 가면서 부잔타이는 급기야 못고십 공주를 활을 쏘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못고십 공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누르하치는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부잔타이의 울라족을 격파하고 불쌍한 딸을 구해왔습니다. 부잔타이는 도주하여 다른 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 누르하치는 공주를 용감하게 싸운 개국공신 중 하나인 어이두와 혼인시켰습니다. 이때 못고십 공주는 18세, 어이두는 51세였고, 그녀는 어이두와의 사이에 일남일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8년 후에 어이두는 병사했고, 못고십 공주는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못고십 공주는 당시 만주족의 수개온 관습에 따라 어이두의 8번째 아들 푸르그의 아내가 되었고, 또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또 다른 비극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이 딸은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변과 모의하여 여종이 낳은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들통났고, 홍타이지는 황족의 혈통을 혼란케 한 죄를 물어 공모에 가담한 주변인 6명 모두를 사형시켰습니다. 못고십 공주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지만 화석공주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푸르거에게 이혼당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여생을 오빠들 집에 얹혀 살다가 65세의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누르하치의 오녀 6녀는 친모가 사녀 못고십 공주와 같은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녀 공주는 12살에 어이두의 둘째 아들 다치와 결혼했지만 다치는 부마가 되자 교만해져 황자들 앞에서도 무례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어이두가 아들 다치를 죽였고, 오녀 공주는 얼마 후인 17세에 죽었습니다. 같은 친모의 육녀 공주는 14살에 여진족 예허나라 시순아와 결혼하지만 남편이 나중에 관직을 박탈당했고, 그녀는 47세에 죽었습니다. 칠녀 공주 역시 성명 미상인데, 측실의 딸로 16세의 어차이와 결혼하지만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82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공주는 송보도 공주라고 하기도 하고 송고른 공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홍타이지 친모의 사촌 여동생으로 누르하치의 측실이었던 예허나라씨 소생으로 어떻게 보면 홍타이지와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14세에 몽골 보르지기트 구르보시와 결혼했지만 36세에 죽었고, 그녀의 남편은 관직에 올랐다가 박탈당하기도 하는 등 부침을 겪다가 15년 후인 65세에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